너무 부러웠어요. 네,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. 근데 계절의 여왕인데 집에도 여왕님들이 계세요. 그렇죠. 그 여왕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. 그렇죠. 혹시 여왕님들이 떠밀려서 오신 분 계시나요? 집에 계시나요? 아, 네, 계세요. 아무튼 어떻습니까? 이 자리가 우리 여왕님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분이 있습니다.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? 예, 우리의 자녀분들이죠. 이 아버지 학교를 가장 기대하는 자들도 네, 우리의 자녀들이에요. 우리 여왕님들이 아니라 이 자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이 이 자리를 또 기대하고 우리가 4주를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라고 기대하면서 아마 기다릴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런가요? 네, 4주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우리 함께 신나게 또 노래를 할 건데요.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.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불러봤어요. 사랑하는 마음보다. 네. 앞으로 가요를 저희가 많이 이제 접하게 될 텐데 그 속에는 옛날에 했던 그런 연인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, 아내를 향한 그런 사랑이지 예전에 잊어버렸던 사랑들 아니에요. 자, 사랑하는 마음.